페이지 56쪽이에요. 간만에 와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은 5에 2x제곱 짠짠짠 k 곱하기 5에 x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가 항상 성립한대요. 우선은 이거 5의 x제곱을 t로 치환한다 정도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을 거야. 그래갖고 5의 x제곱은 t로 치환하거든? 공감하시는 거 맞죠? 5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은 이 식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t제곱 마이너스 kt. 야, 이거 너무 빨리 갔다. 얘는 크거나 같다. kt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치환을 하면 뭘 남긴다 항상? 범위를 남긴다지. t는 0보다 크다라는 거 완벽하게 알고 계세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 실력이면 다 알고 있어. 이제 여기서부터 처리하는 게 되게 문제가 되거든. 여기서부터 뭐 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처리하는 게 문제가 되잖아. t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2k 플러스 5.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갖고 싶대. 됐지? 뭐 떠올라? 다은이가 말해봐.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작다. 이게 암기에 의존해서 푸는 거잖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면 암기에 의존한 거거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할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야. 다시 잘 들었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할 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모든 실수인데요? 아니지. 이 식이 모든 실수야 지금? 이 모든 실수라고 확정 지을 수 있어 여러분? 치환하면 뭘 남긴다고 했어? 범위를 남긴다고 했지. 그래서 얘는 히든 숨겨진 조건이 뭐냐면 t는 0보다 클 때야. 이때만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다시요. 모든 실수가 아니고 이때만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치환했기 때문에. 치환하기 전에는 뭐였어? 모든 실수 맞아. 근데 치환하는 순간 뭘로 됐어? 양수일 때만 크면 돼. 그래서 그림이 아래로 블록하게 생겼잖아. 제 양수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이렇게만 될 필요 없어. 이게 지금 다은이가 말한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교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실근이 없는 거야. 다은이가 말한 게 이거라고. 접했지. 판별식이 뭐일 때야? 0일 때야. 근데 그림이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림이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근데 내가 t는 0보다 큰 걸로 자를 거야. 여기가 0이었다고 쳐봐. 그림이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음수일 때도 있고 양수일 때도 있네. 탈락. 그지? 근데 그림이 어떻게 잘리면 참 좋아. 이렇게 잘린다면. 이렇게 잘리면 줄이장창 뭐 나와? 양수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꼭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만 푼다고 해서 답 나오는 거 아니야. 얘도 있어야 돼. 지금 여기까지 납득은 했니? 지금 이거 되게 어려운 설명인데? 우선 이때부터 해버리자. 첫 번째 경우 그냥 애시당초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줄이장창 위쪽에 있지. 애시당초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어? k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k 플러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얘를 계산을 하면 k제곱 마이너스 8k 4 5 20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12라고 쓰고 마이너스 여기다 붙여서 k는 10 또는 마이너스이네. 무슨 범위라고 할 거야? 0보다 작으면 사이 범위라고 할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k는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범위가 답으로 제일 많이 나온다고. 틀렸지? 지금 어떤 범위를 생각 안 했다고 지금? 이런 경우를 생각 안 했어. 그죠? 그럼 이때는 지금 이때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경우 판별식이 양수일 때, 즉 어떤 범위냐면은 바깥 범위니까 k는 뭐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작고 k는 뭐보다 클 때? 10보다 클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럼 그림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잖아. 됐어?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몇 넘니까? 오, 깜짝이야. 2분의 k 이렇게 나와. 맞아? 근은 뭐야? 근?
그럼 저거 인수분해 되니?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예. 인수분해 안 되네? 그지? 그럼 알파라고 쓰고, 베타라고 써. 됐나? 0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서도 안 되지. 작을 때도 있고, 클 때도 있게 되니까. 이때만 있어야 되겠지. 그거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선생님. 0이 여기 써야 돼요. 혹은 0이 여기 써야 돼요. 혹은 0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핑크색은 T, X축 위에 있는 거니까. T축 위에 있는 거니까. 콜? 연인이 됐어? 이걸 뭐라고 그래? 두 분이 모두. 두 분이 모두. 0보다 작다라고 하잖아. 괜찮니? 두 분이 모두 0보다 작다라고 하잖아. 두 분이 모두 0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두 분이 뭐라고 할 수도 있어? 음수일 때라고 하는 거야. 이해는 했지? 두 분 알파 베타가 뭐보다 작다고? 0보다 작아야 돼. 두 분 알파 베타가 뭐여야 된다고? 0보다 작아야 돼. 베타는 여기랑 같아줘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돼. 어쨌든 두 분이 0보다 작다라는 건 두 분이 모두 뭐라는 거야? 모두 음수라는 거죠. 공감하시는 거 맞아요? 두 분이 모두 음수 나와야 되니까 두 분의 합 말해봐. 두 분의 합 말하면 뭐예요? K 마이너스 A분의 B 합이 K인데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음수도 두 분이 모두 음수라면은 양수 나와야 돼, 음수 나와야 돼. 음수 나와야 되지, 음수야. 곱해볼게, 곱. 두 분이 곱할 거야. 두 분의 곱은 뭐야? 2K 플러스 5인데 음수 곱하기 음수는 뭐 나와? 양수 나오죠. 여기까지도 납득했습니까? 판별식 합, 곱 이런 거 들어봤지? 그렇게 될 거고 거기다가 베타랑 0이랑 같아져도 돼, 안 돼? 되죠. 그럼 베타가 0일 때도 있으니까 얘가 뭐가 나올 때도 있겠어, 당연히? 0이 나올 때도 있겠지. 이것도 납득하니? 왜냐면 0 곱하기 알파는 0이 나오니까. 너무 어렵니,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래서 K는 음수고 이럴 때도 있고 얘 정리하면 이 K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K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2분의 5구나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돼. 정리, 수직성입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고 10보다 작, 10보다 뭐하다? 크고 마이너스 2.5보다 크거나 같고 K는 0보다 작다. 도와줘. 이렇게 냅두지 말고. 그러면은 세 개를 연립부등식을 했으니까 세 개의 공통된 범위 어디야? 하나 둘 안 되고 하나 둘 안 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겠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범위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K는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돼, 여기에다가. 알았지요? 이 답에다가 누구 얹어야 되다고?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도 얹어야 돼. 합해야 돼, 따로따로라서. 뭔가 좀 불안한데? 됐죠? 그래갖고 답 뭐 구하래? 응? 둘이 곱해서 절대값 씌우라니까 몇이야? 25야. 아니, 이 답이랑 이 답이랑 합해야 된다고. 그래서 진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5부터 시작해갖고 K는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돼. 요때는 다은이가 말한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 그림 두 개. 뭐고 이럴 때를 생각한 게 여기야 지금. 그래서 저거 답에다가 조금 더 얹어야 돼. 생각을 더 해야 돼.
두 분이 모두가 음수가 되도록이라고 하면은 판별식 합 곱. 까먹지 마. 판별식이랑 합이랑 곱이랑 따지는 거야. 두 분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따져야 돼? 판별식 합 곱. 진짜 내가. 합 곱 판별식이야. 모르는 사람 후딱 정리해놔. 두 분이 모두 양수라고 한다면 판별식 합곱인데 두 분이니까 판별식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어때? 마이너스 a분의 b면 양수다. 그리고 양수 곱하기 양수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a분의 c니까 얘가 뭐가 나온다? 양수가 나오는 거야. 두 분이 모두 뭐가 나온다고 돼 있어? 지금 내가 적는 거? 음수라고 적잖아? 두 분이 모두 음수라고 하면은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 작다라고 하면 망하는 거다. 두 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음수 더하기 음수는 뭐 나와? 음수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는 0보다 작고, 음수 곱하기 음수는 뭐가 나온다? 양수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고1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두 분의 부호가 다르다. 두 분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는 음수이던가 양수, 양수이던가 음수, 그러니까 풀마. 무슨지 아시겠죠? 그러면 판별식은 얘는 양수고 근데 안 해도 된대. 합은 몰라. 그래서 얘만 하면 돼. 곱은 뭐가 나온다? 양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음수.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니까.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이것만 하면 돼. 곱만. 저걸 근의 부호라고 해. 지우고 4번 문제 풀겠습니다. 0부터 2파이까지래. 자, 앞에 문제랑 사실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같이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볼게. 사인 x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x는 1-k인데 얘가 무슨 근을 갖고 싶대? 실근을 갖고 싶다라고 돼 있지.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사인 x를 치환하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래서 사인 x를 치환을 하면은 사인 x야 이리 와 해가지고 얘를 치환할 거야. t로 치환할게. t로 치환하면은 인식은 어떻게 바뀔 거냐면 t제곱 마이너스 t 왼쪽으로 다 넘겨. 마이너스 1 플러스 k는 뭐가 된다? 0이라고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완전 공감하십니까? 근데 이게 무슨 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또 하는 행동이 뭐냐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런다고. 땡이지? 왜 틀린 거야? 무조건 실근을 갖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잖아. 이게 생명이라고. t의 범위가 뭐라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왜? 사인 x를 t로 치환했으니까 치환하면 범위를 남기니까 사인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최소값 마이너스 1, 최대값 1이니까. 끌지요? 공감하시는 거 맞지? 그래서 만약에 잠깐만 예를 들면은 근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생기면 이걸 뭐라고 그래? 알파라고 하고 이걸 베타라고 하지. 저걸 두 근이라고 그래. 이해하시죠?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래프 잘라야 되거든. 뭐라고 그랬어 내가 방금 전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래프 잘라서 여기만 살아남잖아. 어? 정말 슬픈 일이 생긴 거지. x축과 맞나 안 맞나? 근은 없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납득했지? 진짜 됐어? 왜 그림이 이상하니? 얘를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는데 x축과의 교점을 근이라고 하잖아. 이게 알파베타인데 이 알파베타가 마이너스 1 바깥쪽, 베타 바깥쪽에 생기면 우린 그걸 근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슬픔이 생긴다고. 됐죠? 어떻게? 이 t축이랑 그래프랑 만나면 되는 거지. 근데 어디랑 어디 사이에서?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었을 때.
만나면 되는 거야? 진짜 되지? 다시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해석할게. 선상님, 피지군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플러스 K는 0인데 저놈이의 그림을 그릴 거예요. 얘를 Y는 이라고 생각하고 그려볼게요. 그래라. 그럼 최고차항의 계수 양수인 2차지. 아래로 블록해, 위로 블록해. 아래로 블록하지. 그럼 아래로 블록하기 이렇게 생겼네. 공감하시는 거 맞습니까? 꼭지점 꼭 찾아야 돼. 그래서 꼭지점이잖아. 마이너스 2A분의 B하면 뭐야, T는? 2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공감하시는 거 맞죠? 근데 잘라야 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치? 어? 근데 여기가 2분의 1이잖아. 그럼 1은 좀 왼쪽에 있겠네? 아, 좀 가까이 있겠네? 가까이 있고 마이너스는 좀 멀리 있겠네?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 그렇구나. 실제 그림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랄랄랄랄랄라 꼭지점을 지나서 조금 올라간 여기까지만 살아남는 그래프야. 지금 노란색이면서 핑크색 그림을 그린 거야 내가. 뭐이면서 뭐인 그림을 그린 거라고? 노란색이면서 핑크색 그림을 그린 거야. 이해했죠? 그리고 난 얘를 그릴 거야. 누구요 선생님? 아, K 넘기고 할 거야. 괜찮아요. Y는 0. 얘를 그릴 거야. 알았지? Y는 0. 이렇게 있으면 교점이 있어 없어? 없죠? Y는 0 이렇게 있으면 교점이 있어 없어? 없죠? 이렇게 있으면 없죠? 여기 사이에 걸려야 되겠네? 이해하는 거 맞지? 그래서 나한테 되게 중요한 건 이 최대값과 최소값이겠네? 이해하시는 거 맞죠? 그래서 최대값을 구해볼게.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최대값을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1 대입해. 암산해. 몇 나와? 나는 못했어. 몇 나와? 마이너스 1 대입해. 1 플러스 K. 땡유.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 1 대입하면 어떻게 할 거야? 나 싫어할 거잖아. 최소값은 어디서 가져? 꼭 지점에서 갔지. 미니멈 구해. 미니멈 구해봐. 몇이야? 2분의 1 대입하면 4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 마이너스 4분의 5 플러스 K. 이게 최소값이야. 끌죠? 얘가 뭐이고 싶다? 음수. 얘가 뭐이고 싶다? 양수. 왜? 이 파랑이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니까. 얘는 백방 뭐다? 음수. 얘는 뭐다? 양수. 공감하시는 거 맞죠? 그 둘이 곱해서 뭐라고 하면 돼? 1 플러스 K랑 마이너스 4분의 5 플러스 K랑 곱해서 뭐 나온다고 하면 돼?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고 0이 돼도 돼? 안 돼? 돼도 상관? 없지요? 그치? 그리고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 야. 왠지 나 혼자 하는 것 같은 되게 외롭고 슬픈 느낌이 살짝 든다. 소연이 됐니? 무슨 범위야? 사이 범위.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K는 어디까지다? 4분의 5까지다. 0 만드는 값이 0 만드는 값 사이 범위. K의 최대값은 4분의 5야. 20을 곱해. 그러면 25.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야. 더한 24. 답은 24. 지금 제가 앞에 두 문제를 해드린 거는요, 이 정도 나오면 그냥 애들 거의 다 틀려. 판별식을 쓰는 건 좋아. 뭘 쓰는 건 좋다고? 판별식을 쓰는 건 좋은데 걔는 모든 실수에 대한 조건이 있었을 때야. 알았지? 주어진 조건이 제한 범위가 있잖아. 뭐가 있으면? 제한 범위가 있으면 항상 그래프야. 판별식 바로 지르는 게 아니야. 제한 범위가 있으면 뭐라고? 2차식이 나왔는데 잘 기억해. 제한 범위가 있으면 그래프. 그래서 못 맞추더라도 그건 느껴야 돼. 판별식 쓰면 틀리겠구나. 이런 느낌은 와야 돼. 몇 번 틀려본 적 있을걸? 예전에 너네 뭐 삼각함수 근 갖는 건데 그냥 해가지고 틀리더만. 알았어. 넘기겠습니다. 05번 풀어봐. 쉬운 건 내가 두 개 풀었으니까 이제 어려운 여러 건 너네가. 너 왜 나 째려봐, 수빈아.
됐죠? 잠깐만 이건 좀 봐봐. 둘이 같은 자연수래. 둘이 뭐라고? 같은 자연수래. 그리고 0하고 2분의 n 사이에 있대. b에서 a를 뺐더니만 0보단 크대. b가 더 큰 거네. b랑 a는 같지 않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 다시 둘이 같았다면 빼면 0 나왔겠지. 그래서 둘이 다른 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틱 보자마자 봤어야 되고 아무렇지 않게 보여야 돼. b가 더 큰 애도 아무렇지 않게 보여야 돼. 여기까지 충분히 납득하지? 그지?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양수가 나오겠지. 둘이 같지 않은 것도 볼 수 있어야 되고 b가 더 큰 애도 볼 수 있어야 돼. 여긴 기본 사항이라는 거고 대부분 둘이 같다고 돼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할 거야. 선생님, 누구 2에 na-a제곱이랑 누구랑 같아? 누구 2에 nb-b제곱이랑 같네요. 이거 계산은 하겠지. 로그방 정식이잖아. 밑이 똑같으니까 뭐 할 겁니까? 떼겠죠? 띡딱 떼. 그건 na-a제곱은 nb-b제곱. 이게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하는 거라고. 그냥 해 이런 건. 넘겨. n으로 묶어. a-b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 마이너스로 묶어. na-b 마이너스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 이거 합차 공식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a-b, a 플러스 b. 근데 나 a-b로 묶을 거야. a-b로 묶으면 띡 n-a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야. 뭐야 얘 왜 이렇게 빨라 이러지 말고. 너를 묶었어. 이렇게 되겠지? 근데 둘이 곱해서 0 됐네. A는 B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지? 아까 전에 알아놨잖아. 그러면 누가 무조건 0 돼야 돼? A 더하기 B는 무조건 뭐라는 걸 알아? N이라는 걸 알아. 그리고 첫 번째 식, 관계식 하나 알았다. 여기서 알게 된 건 뭐냐면요. B를 A로 바꾸든지 A를 B로 바꿀 수 있어. 맞지요? 여기까지는 했어야 됐어. 아무리 공부를 안 했어도 내가 풀어봐 이랬을 때. 이 정도는 했어야지. 같다는데 둘이 같다도 안 쓰면 이건 그냥 네가 풀어 이런 거밖에 더 돼? 무슨지 알지? 여기까지는 했어야 됐어. 근데 이 조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제가 뭐라고 돼 있는 게 되게 권리작권이라 돼? 자연수라는 게 걸려야 돼. 둘이 꼭 같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자연수여야 돼. 그러면은 na-a제곱 또는 nb-b제곱이 2의 거듭제곱이어야 돼. 다시요. 덩가. 그러면은 1 나오잖아, 1. 지금 따라하고 있지? 1 나오잖아, 1. 이러면 2 나오잖아. 이러면 3 나오잖아. 이러면 4 나오잖아. 이걸 이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na-a제곱이 2의 별제곱꼴로 생겨야 되겠네. 됐지요? 여기서부터 계산으로 막 해도 되는데 이때 생각하는 게 좀 어려워. 이 아이디어가 봐봐. 구조를 봐봐. 구조를 봐봐. 구조. 이걸 배워가는 거야 여러분. 여기는 다 할 수 있는 거고 이 구조가 같지. n 윽 마이너스 윽 제곱이지. 거기에 a를 대입한 거고 b를 대입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되게 어려운데 막상 해보면 또 돼. 이 생각이야. nx-x제곱에 a를 대입하면 na-a제곱이 나오고 b를 대입하면 nb-b제곱이 나와. 이래서 30번인 거야. 방정식으로 해결이 잘 안 되니까 그림으로 가볼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응? 뭘로 가볼까? 그림으로 가볼까? 그러면 얘는 여러분 되게 사랑하는 위로 블록한 거죠. 위로 블록하게 생겼고 x로 묶으면은 여기 0 나올 거고 n 빼기 x니까 여기가 n이고 좌우 대칭이니까 2분의 n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 최고차한 음수라도 위로 블록하게 한 거다. 2분의 n을 대입해볼까? 최대값이잖아. 2분의 n 대입하면은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4분의 n제곱이니까 4분의 2n제곱에서 4분의 n제곱 빼보니까 4분의 n제곱이 최대값이야.
납득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잖아? 다시 요 정도의 A가 있고 요 정도의 B가 있잖아? 그럼 A를 대입한 값, B를 대입한 값이 같을 수밖에 없어. 근데 게다가 하나 조건이 또 뭐냐면 얘가 2의 거듭제곱이어야 돼. 그래야지 자연수로 튀어나와. 대입한 값이 2의 거듭제곱, 얘가 예를 들면 이거 2면은 1로 튀어나와. 근데 그게 A, B 두 개 있는 거야. 이게 4면은 2로 튀어나와, 2로. 근데 이게 A, B 두 개 있는 거야. 응. 그래갖고 아, 이게 거듭제곱거리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어. Y값이. 지금까지 납득이 되니 안 되니. 좀 어려웠어요, 다시. 막 계산을 해. 이거 얻어냈어. 아직 안 썼어. 근데 얘를 이게 거듭제곱인데 이게 계산이 좀 어씨 막히는데 고민을 하는 거야. 막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근데 방정식 대수꼴로 안 풀리면은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지 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림으로 그리려면은 여기 보니까 x자리에 ab가 들어갔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어찌됐건 a 플러스 b는 n이고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거 정리 좀 해줄게. 같이 정리 좀 하자. B는 뭐라고 쓸 수 있어? B는 N-A지. B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 N-A라고 쓸 수 있지. 그래서 바꾸자. 0은 N-A 빼기 A 2분의 N N-2A 맞죠? 아 이렇게 쓰니까 되게 힘든데? 응? 2a, 2a 더할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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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씩 빼. n을 빼. n을 빼. 나 a의 범위가 궁금해. n 빼면 뭐야? 마이너스 n.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지금? n을 빼. 마이너스 2분의 n. 아, 너무 글씨가 웃었는데? 됐죠?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눠. 마이너스 2로 나눠. 그러면 2분의 n. 부등호 방향 바뀌어. a, 마이너스 2로 나눠. 부등호 방향 바뀌어. 플러스 4분의 n 이렇게 돼. 어머! a는 4분의 n보다 크고 2분의 n보다 작대. 뭐야? a 너 여기 움직이는 거 맞거든?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못 움직인대. 어떻게 움직인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 4분의 n부터 시작해서 2분의 n은 여기 있다. 2분의 n 여기 꼭지점은 나오지 않고 여긴 나오는 상태에서 여기를 움직이고 있대. 이게 A의 범위야. 끌죠? 그래서 만약에 A가 여기 생기자, 그럼 B가 대칭적으로 여기 생기는 거야. A가 여기 생기면 B가 여기 생기는 거야. A가 여기 생기잖아? 그럼 B가 여기 생긴다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까지 하는 얘기가. 끝났어, 이제. 그러면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왔지? 맞죠? 여긴 등호가 들어가네, 4분의 n에는. 4분의 n을 대입한 y값이랑 2분의 n을 대입한 y값 사이에 무조건 2의 거듭제곱이 있어야 돼. 끝. 다시. 여기에 예를 들어서 3이 왔다고 쳐봐. 이게 3. 뭐라고 왔다고? 3. a를 대입하면 3이 나왔어. 그럼 로그 2의 3이니까 자연수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여기에 오는 값들은 최소한 2 아니면 4 아니면 8, 2, 4, 8, 16 이런 애들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대입을 할게. 4분의 n을 대입하면 뭐가 나오니? 여기다 4분의 n 대입하면 돼. 4분의 n을 대입하면 4분의 n제곱 마이너스 4분의 n을 대입했으니까 16분의 n제곱이 될 거고 16분의 4n제곱에서 16분의 n제곱 뺀 거니까 16분의 3n제곱이 될 거야. 최대값은 구해놨어. 그래서 이 문제는 16분의 3n제곱 얘보단 크거나 같고 자가 4분의 n 제곱보다는 작은 요 범위에 꼭 누가 등장해야 돼? 2가 등장하던가 4가 등장하던가 8이 등장해야지 자연수가 나오는 거지. 맞지요? 그래서 이걸 2의 몇 제곱이라 쓰면 되냐면 별제곱이요. 이렇게 쓰면 된다고. 내용 끝났어. 지금 해석한 거 다. 얘네들이 갔다고 해서 식을 하나 세워갖고 이런 관계식을 얻어냈고요. 그치?
근데 자연수가 되게 걸리적거리는 조건이라고. 그래서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얘가 2의 거듭제곱이어야 돼. 2이던가 4이던가 8이던가 16이던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데 그걸 함수로 해석하면 띡 이렇게 그림이 나오고 A의 범위는 저 조건을 이용해서 저기다 대면 A의 범위가 나와 그냥. 그치? A는 요 사이에 등장해야 된대. 그러면 그 대입한 값들이 2의 거듭제곱 꼴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야. 몇 명은 됐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이제 N에다가 1 넣읍시다. N은 자연수야. N에다 1 넣어봐. 그럼 몇 나와? 16분의 3. 2의 거듭제곱. 4분의 1. 자, 16분의 3이랑 이상한데? 맞지? 4분의, 16분의 4잖아. 어, 부동방에 맞구나. 16분의 3이랑 16분의 4 사이에 2의 거듭제곱은 있어, 없어? 없죠. N에 1 탈락. N에 2 대입할게. N에 2 대입하면 16분의 2 대입하면 뭐 나와? 12. 2의 별제곱이 나와야 돼. 2 대입해. 4분의 4. 어머! 드디어 1 나왔다. 그래봤자 여기에 2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2는 가능성이 없어요. 이러면서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이러면서 거듭제곱이 나오는 내 범위 찾으면 돼. 어디까지만 달리면 돼, 여러분? 78까지만 달리면 되지. 근데 이렇게 찾아도 되는데 이거 계산이 지금 어떨 것 같아, 좀? 약간 그지 같은 느낌이 나지? 이거 계산력이거든? 지금 봐봐. N에다가 한 4를 넣었다고 쳐봐. 한 번만 도와줘봐. 나 몇 넣었다고? 4. 4를 넣으면은 3. 나 4 넣었어. 그럼 되잖아. 그러면 이거 돼, 안 돼? 안 되지. 이게 거듭제곱이 안 숨어있잖아. 이런 식으로 찾기가 좀 힘들다고, 계산이. 그래서 이거를 계산의 틀을 바꾸는 거야. 그냥 노가다 뛰면 나온다, 안 나온다. 여기서 이제 20까지 뛰면 나오긴 나오는데 오래 걸려. 그래서 이거를 n제곱을 주인공으로 바뀌어. 바꿔. 누굴 주인공으로 바꾸라고? n제곱. 이건 계산 팁이야. 상황상황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된다고. 이걸 16을 곱하고 3을 나눠. 그럼 어떻게 되겠어? n제곱은 3분의 16에 2의 거듭제곱 이렇게 돼. 되니? 이쪽 할게. 이쪽 데리고 와볼게. 2의 별제곱이 4분의 n인데 4를 곱했어. 그럼 n제곱은 커. 4 곱하기 2의 별제곱보다. 그래서 얻어지는 식이 뭐냐면, 여기서 다시 얻어지는 식이 뭐냐면, n제곱은 항상 4 곱하기 2의 별제곱보다 크고 뭐보다 작어? 3분의 16 곱하기 2의 별제곱보다 작어. 그러면 별을 1이었다고 생각해봐. 별 몇이었다고 생각한다고? 1. 별 몇이었다고? 1이었다고 생각하면은 4부터 시작, 4이 8. 8부터 시작해갖고 n제곱은 별 1이야. 별 1이라고 생각하는 중이야. 몇 나와? 3분의 32가 나오지. 그럼 얘는 10점 띠리딩이지. 8하고 10점 띠리딩 사이에 있는 제곱해서 들어가게 하는 n값 찾아, 빨리. 너밖에 없어. 3밖에 없지. 하나 당첨. 아까 전에 내가 3 건너뛰었네, 나도 모르게. 3 있었으면 당첨됐었을 거야. 맞지? 다시 별에다 2 넣을게. 별에다 2를 넣으면은 4, 4, 16. 별에다 2를 넣으면은 64, 3분의 64. 얘 몇 점 몇이야? 헉? 벌써 20 가까이 갔어. 그지? 대박이지? 자꾸? 그래도 한참 해야 되는구나. 몇이야? 그러면은? 몇 점 몇이야? 3, 2, 6, 21점 띠리딩이지. 그러면은 제곱해서 16이랑 21 사이에 있는 거 찾아. 얘는 몇 있어? 4 안 되고 5 안 되고 없네. 그죠? 다음으로 가. 별 3. 별을 3을 넣으면은 몇 돼? 32. n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별을 3을 넣으면은 몇이야? 128을 뭘로 나눈 거야? 3으로 나눈 거지? 그러면 얘는 몇 됐어? 40,
3, 4, 12, 3, 2, 6, 점 땡땡땡땡땡 이렇게 되지. 그러면 N값 찾으세요. 얘는 몇 대? 6. 하나 되네. 6 당첨. 이런 식으로. 됐죠? 근데 이게 지금 거듭제곱으로 커지니까 금방 400 넘어간다고. 그렇지 않겠니? 그래갖고 별에 산을 깨. 한 김에 하자. 좀 의미 없긴 하지만 하자. 산으면은 2의 4제곱에 2의 제곱을 곱한 거니까 2의 6제곱 64부터 시작해갖고 n제곱은 짠짠짠 4를 넣었어. 그치? 2의 4제곱 2의 4제곱 2의 8제곱을 3으로 나눈 거야. 2, 5, 6을 뭘로 나눈 거야? 3으로 나눈 거야. 몇이야? 3, 8에 24 3, 8에 24 3, 5, 15 5점 때려댕땡땡 때려댕땡 이렇게 되겠지? n은 몇 나와? 7, 7에 49 8, 8에 64 9, 9, 81 너 나왔네. 콜? 끝나간다 끝나간다. 숫자 팍팍 커지고 있잖아. 별은 5 별로 도움이 안 되니? 5를 넣으면 몇 대? 128 5를 넣으면 512을 3으로 나눈 거야. 그죠? 그러면 31은 3 3, 7에 21점 띠리딩띵띵 띠리디리딩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10제곱 안 되고 11제곱 안 되고 12제곱 안 되고 13제곱 되고 14제곱 되네. 잠깐만 아니잖아. 13제곱이 169 13제곱만 되네. 재밌죠? 그냥 구구단 계산하는 거야. 마지막일 것 같은데 거의 마지막이야. 별에 6 대입할게요. 2, 5, 6 그만. 왜 그만이야? 아니야 그만 쏘리. 야, 아직 멀었네. 이거 20 넣으면 400까지 가네. 아 미치겠는데? 그럼 또 하면 몇이야? 1024를 뭘로 나는 거야? 3으로 나는 거네. 3, 3, 9, 3, 4, 12, 3, 1, 3, 띠리딩띵띵 띠리딩 이렇게 돼? 그죠? 그러면 한 기점에 도달했다. 몇이야? 17의 제곱 7, 7에서 289 18제곱 남이사 324 17, 18 17이랑 18 16제곱은 2, 5, 6이니까 안 되고 19의 제곱 뭐야? 361이거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갖고 17, 18 그래. 진짜 끝났다. n에다 7 넣으면은 510이 나오거든? 근데 이럴 수는 없어. n은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400으로 끝나. 그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갖고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면 20 이하의 자연수 n을 싸그리다 구해 이렇게 돼있지. 그래갖고 구하면 몇이야? 9, 13, 17, 18, 3, 6 이렇게 되는 거야. 더해볼까 천천히? 9, 18, 31 도와줘. 더 이상 안 돼. 31이랑 니네 둘이 더하면 뭐야? 35지. 그럼 몇이야? 66? 헉! 뭐 하나 놓쳤는데? 아, 씨. 뭘 놓친 거야? 이게 있었나? 잠깐만. 다시 더 쓰면 잘못했나? 3, 9, 18, 31. 도와줘. 멘붕 왔다. 뭘 못 찾았을까? 3, 3, 9, 3, 4, 12. 3, 1은 3. 맞는데? 17, 18, 16제곱은. 저거 맞니? 12제곱 144 13제곱 169 96 31은 3 37은 11 맞고 1 넣으면 8 64 128 256 512, 1024. 뭘 틀린 거야? 친구들? 나 잘했니? 다 더하면 몇 나왔었죠? 66? 66.
22, 35, 57. 뭐지? 나 어디서 틀린 거야? 계산 어디 되게 틀린 거 아니야? 이 정도는 거의 처음부터 날라갔는데? 이거 맞았니? 어? 12? 야, 이걸. 이 정도면 수학선생님 말아야 되는데? 144를 빼먹었죠, 여러분. 진짜 미안해. 그럼 66에다가 12도 하면 몇이야? 78. 내가 원래 답을 가지고 거꾸로 유추했는데 11이 나오는 거야. 뺄셈을 잘못했어. 78에서 66에. 어, 11. 근데 11이 아무 데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아예 다 고칠 뻔했어요. 아니, 어쨌든 이거 그렇게 됐지? 다도 하면 몇이다? 78이야. 됐어?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찾으면 된다고. 내용은 여기가 중요해, 알았죠? 정다음이 12의 제곱을 못했다는 것과 잘 기억하시면서 이거 이걸 잘 하시면 돼요, 알았죠? 한 5분만 쉬었다가